주머니도 있는데 그게 요즘 제 신상이야. 그냥 먹으면 밤에 먹어. 대박이다. 그 사내라는
말만 들어도 약간 기분이 좋아진다. 빗소리 울리면서 세상에 태어나 살린 것은 없어도 이불을 하기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들려져 있지만 입술한 걸 깨우고 사랑하게 웃었다. 세상을 잃었다. 나는 나를 잃었다. 추억을 지우게 물러든 너를 말렸다. 그대여 변치 마. 노래는 녹화 안 빠져도 되죠? 노래는 빠져놨어요. 형 뭡니다? 그럴 리가요. 오늘 왜 이러세요?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저 양쪽 옆에가 끝에 끝까지 나오게 기둥이 이렇게 좀 내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자. 벽시계의 비유에 표현한 가사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한 고장난 벽시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네.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는 1순위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 이후 세월을 잡으려는 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지 않아요. 뭐 같이 나와도 상관없나요? 지금 같이 이거 노래 나왔는데
계속 제가 막 계속 짜증나서 그러고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기름족이라. 아, 왜냐면 기름족을 하면은 자, 영웅아, 에이, 너 이렇게 칠칠맞아서 되겠어? 너 이렇게 팬도 많고 열심히 하는 가수가 너 이렇게 개기름 뭘 잘 시키고 있어요? 뭘 따라 너무 애기 같네요, 제가. 잘 시키고 있지. 나 꼭 뭐 이런 걸 맨날 챙겨주는데 갑자기 오늘 처음 챙겨주는 것처럼. 늘 민호 형이 이렇게. 힘들어. 아, 누가 지금 갑자기 지금. 저 유튜브 구독자 한 말씀을.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민호 형 오늘 인터뷰를 제가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고 민호 형 자랑하고 어떻게 자랑? 민호 형이랑 친하다. 친하지 친하죠. 네, 저희 유튜브 구독자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부르고 있는 가수 장민호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여공 씨 그 저기 스케줄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봤는데 제 노래를 지 노래처럼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오히려 제가 훨씬 더 큰 영웅이한테 힘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웅이 그 유튜브 제가 자주 들어와서 보거든요. 영웅 씨가 부르는 제 노래 영상이 거의 뭐 탑 랭크가 돼 있을 정도로 너무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꼭 노래를 불러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아니 내가 곡이 또 워낙에 좋고 형이 너무 잘 불러놓으셨어요. 저도 이제 영웅 씨의 그런 단계를 밟고 뭐 앞으로도 계속 나가는 과정이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또 앞으로 커 나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싹이 딱 터 있는 상태인데 아주 예쁜 싹을 다 꽃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멋진 양분을 주시면 더 크게 멋있는 가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그리고 뭐 구독자 아니더라도 영웅의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우리 영웅이가 엘리베이터 타고 끝까지 고속질주할 때까지 지켜보고요. 저도 옆에서 우리 영웅이가 잘 되는 그날까지 든든한 형이자 선배로서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만 원. 오늘은 바로 그녀를 만나러 왔어요.
앞으로는 조금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야 되지 않나,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다음 역은 영등포 구청. 영등포. 아까 찾아보니까 한 40분 걸리던데.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초등학교 때 엄마는 일하고 그러니까 포천에서 안양까지 초등학생이 혼자 다니고 그랬어요. 할머니 만나고. 요즘에는 거의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혼자 지하철 타고 1호선 끝에서 끝까지 포천에서 안양까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할머니 만나고. 상상도 못할 일.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그녀와 뭐 아, 오늘 그녀와 맛있는 식사를 해야죠. 그녀가 뭘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원래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네, 오늘 원래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녀는 항상 저를 배려를 했죠. 저는 갈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갈비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갈비찜. 그녀에게 맞춰서. 뭐라고요? 오늘은 그녀에게 맞춰서. 오늘 그녀에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인천, 수요산 방면은 2호선으로 납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갈치도 전화하면은 밖으로 나오세요. 밖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예. 아, 꿈과 희망이 있는 뭔 소리야. 단양역이 얼마만 곧 그녀를 만납니다. 여러분들께 그녀를 공개하네. 아이, 잘하네, 잘하네. 할머니 보려고 왔죠? 나 보려고 왔죠. 여기 어떤 옛날에 왔어요. 오늘 할머니 보려고 왔는데 할머니 동의해 두개 앉으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우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아. 할머니가. 내가? 예.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저 임영웅이 할머니 보러 왔어요. 임영웅이 할머니입니다. 아, 할머니. 네. 이게 이제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려가면. 인터넷에다 올리면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고마워. 아무튼 고맙다. 알았어. 이제 할머니가 아프지 않으면 집에서 내가 갈비를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할머니가 요새는 너무 아프다니까. 아이고. 병이 나서 병이 며칠 동안 그래지고. 검사해봤어요? 해보셨어요? 검사해놓고
왔는데 저기 있나 라고 나온대. 일주일 있다가 나와. 무슨 검사하죠? 아니 그냥 몸 아픈데 했어. 무슨 일을 했으면 뭐야. 제 늙은이가 그렇지. 제대로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받아야지. 어때요? 오랜만에 만나는 기분. 저 할머니 보는 게 똑같지. 할매 보는 게 똑같지. 맞아. 잘 안 해.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스타가 됐어. 아이고 이거 시장 가면은 난리인 거야.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밥 먹고 시장 한번 보시죠. 여기서 먹고 마셔. 여기도 안에서 나 너 온다 소리도. 스타 할머니의 인기를 제가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할머니 덕분이지. 그리고 할머니 전 국민들이 할머니 주라고 선물을 준비했어. 그게 뭐야? 전 국민들이 주는 거. 전국 아 네가 주는 거지. 국민들이 주는 거. 아이고 고마워라. 팬들이 주는 거야.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다니다 보면은 팬들이 너 가지지 영웅이 가지지 말고 할머니 갖다 드리라고 조금씩 주는 걸. 나중에 더 많이 드릴게.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아유 얼마 안 돼도 이게 아주 중요한 돈이네 정말로. 아이고 참. 더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됐어요. 선물로 사올까 하다가. 아유 선물보단 돈이 나. 현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현금이 최고야.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은 뭐 사가 와봐야 소용없어. 돈을 주는 게 최고야. 돈이 최고의 선물. 건강해야 돼. 할머니부터 건강. 할머니 건강해. 할머니. 다 죽는다고 하면은 또 살려놓고 되잖아. 아유 그러니 그걸 전문 저게 일인데. 네. 거기서도 그거 우리 핸드폰에도? 그래서 내가 이거 핸드폰 스마트폰을 산 거야. 너 때문에 산. 할머니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 제가 저 보려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들어봐. 너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보려면은 어떻게 보느냐? 할매 간지. 요건 선글라스. 응? 요건 누르는데 여기 딱 아니 요렇게 눌러. 그럼 요게 나오지? 네. 요걸 눌러. 그다음에 요걸 눌러. 그건 안 누르셔도 돼. 아. 그럼 이제 네가 나오. 느껴지냐면은. 요걸 눌러. 그럼 알아서 켜줘요. 뭐 누르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기 눌러. 그거 누르면 안 나오지? 여기 나오지. 여기 안 나와. 나와 가만히 있어. 여기는 안 나와. 이건 광고예요. 광고야. 아니 광고가 있다가 광고 나오다 도로 나와. 아니 이건 아예 광고야. 이건 아예 광고다. 보세요.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할머니. 할머니가 이게 시장에 간 거야. 시장에 가신 거예요 지금. 이게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에 갔지? 그러면 물건을 찾아야 될 거야. 물건이 어디 있어? 찾아야지. 돋보기. 돋보기를 찾는 거야. 그걸 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시장에 한번 가보자. 시장에 가서. 시장에 한번 가보자. 요거 누르지 않고? 요거 누르야지. 그래 시장에 간 거지 그게. 요거 누르고. 시장에 갔어. 물건을 찾아. 물건을 찾아. 아니야. 아니 정확하게 눌러서. 뭘 살 거를 골라. 임영웅이 살 거잖아. 임영웅 사야지. 그러면은 보고 싶은 거를.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 물어보지 마세요. 너 이거 보는 재미로 살아. 응. 이거 뭐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내가. 부르는 재미로 살아. 그럼 노래. 만나면 이거 부르면 따라 부르고 혼자 해. 캐릭터 보면서 그런 재미로 살지 뭐. 여보세요? 지금 저녁 먹으러 왔어. 누가 저녁 사준다 그래서 나왔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만 얘기해주세요. 응. 어렸을 때? 착했지. 너무 이뻤어. 착했어. 그 카메라 때문에 긴장하셨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부잡시러웠어, 하기는. 부잡시러웠어요? 뭐야, 그래서 억지였다고 막 그냥 아, 아무거나 가서 막 만지고 이래가지고 여기도 이거 다쳤잖아, 이거 전해드리다가. 여기가 다쳤었어. 이거 찢어져서 다친 거야. 돌아다니다가. 근데 크면서부터 착해지더라고. 얌전하고. 축구도 한다고 했지. 이거 태권도도 그것도 했었지. 그랬었어. 약간 남자. 막. 그러니까 애가 잘 큰 거야. 잘 컸어. 착하고. 할머니가 잘 키워. 남들한테도 인사도 잘하고 그랬어. 안녕하세요. 가슴을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셨다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힘에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 할머니랑 시장 놀러 왔어. 우리 싶어서 어쩌나? 금방 또 올게. 그래. 금방 또 오기는. 얼른 가 이제 빨리. 할머니 이제 우선 차 타고 가라고 온 거 볼게. 아이 들어가세요. 차 뭐 금방 타고 가지. 얼른 가. 네. 잘 가. 네. 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사줘야 되는데 밥을. 아이 이제는 할머니가. 안 사도 돼? 네. 알았어. 제 할머니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사줘. 네. 소고기. 소고기. 들어가세요. 아 잘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눈물 날 것 같네요. 눈물 날 것 같네요. 할머니 저 차 옆에 서 계시는데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는 좀 접어두고 가까우니까 자주 와서 할머니가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오늘의 데이트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 그녀 잘 보셨습니까? 할머니 앞으로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같이 한 번씩 먹어야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알찬 하루 보냈습니다. 오늘 안양에 가서 할머니와의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아,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고 앞으로 자주 가야 되겠어요. 할머니 만나서 좀 짠하셨나봐요. 할머니랑 헤어질 때 진짜 눈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앞으로 좀 자주 가가지고 데이트도 좀 하고 팬분들한테 받은 선물도 좀 할머니한테도 갖다 드리고 하면서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실 수 있고 손주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호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뭐 할머니가 원하는 거 다 해드려요. 할머니가 근데 원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빨리 여자친구를 만들으래요. 증손주라 그러죠? 증손주가 빨리 보고 싶으신가?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팬분들은 36세가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아직 8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좋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강. 오늘도 역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행.